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 이제 삼각부등식이야, 그쵸? 삼각부등식. 항상 강의할 때마다 V쌤이 강조하는 거지만 방정식과 부등식은 하나의 세트야, 세트.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식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음에 뭘 잡아내야 되는 거야? 균형상태, 좌변과 우변이 등호가 성립하는 방정식 상태, 등호 성립 상태, 방정식을 잘 마스터하세요. 방정식을 마스터하면은 부등식은 항상 그 균형이 이렇게 깨진 거니까 균형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범위만 잡아주면 되는 것이, 그렇지? 그러니까 부등식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부등식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방정식부터 흔들릴 수가 있으니 방정식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으니 방정식을 잘 마스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등식을 항상 도전하길 바란다 이 얘기를 당부해 놓고. 자, 이제 부등식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삼각부등식은 여전히 선생님이 방정식을 뭐로 풀었어? 거의 주로 다 특별하게 그래프를 옆으로 그리는 것들 몇 개 빼놓군요. 그렇죠? 실근의 개수, 실근의 위치, 실근의 존재 유무 이런 것들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뭡니까? 예, 단위원으로 처리했었잖아? 그래서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해설서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단위원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합니다. 최대한 단위원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원이 중요한 거야. 기본적인 특수각, 단위원, 머릿속에 타투 이제 어느 정도 됐을 거야 생각해. 선생님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야. 계속 머릿속에 딱 이론 과정 딱 적어놓고 A스텝도 반복하고 B스텝, C스텝도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고 반복. 그래서 정확해지고 일단 천천히 타투시켜 나가. 나중에 익숙해지면은요. 정확하고 빨라질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야. 단위원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데 안 되면 단위원 다시 한번 익히고 방정식도 익히고 그 다음에 부등식 도전 이제 출발한다. 자, 문항이 좀 많기 때문에 나눠서 세 개만 풀고 일단 마무리 짓게 갑시다. X는 0, 0부단 커 나갔고 그 다음에 2, 8부단 차가 딱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지. 한 바퀴 돌고 있어. 이때 부등식 코사인 X 마이너스 얼마야? 4분의 파이.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보다 작고 나갔다. 이것에 해가 아닌 것은 이거 한번 풀어봐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가자. 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봐. 이 정도면 충분히 바로 풀 수 있어요. 봐. 단위원으로. x-4분의 파이 일단 이 동격 먼저 잡자. 지금 주어진 범위가 이거니까 4분의 파이를 다 빼주면은요. 이 범위 잡혀요. 그렇죠? 갈까? 4분의 파이를 다 빼줘봐. 따라서 여기에서 x- 얼마야? 4분의 파이는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보단 크거나 같고 다음에 2파이에서 빼주면 2분의 8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 갔어? 그래서 지금 이 동경이 얘가 어떻게 돌고 있는 거냐면 다음과 같아. 단연 그려놓고 자, 어떻게 돌고 있어? 일단 이 동경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요 한 바퀴 삥 돌아서 4분의 7파이니까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서 마무리.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 있던 요 동경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돌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근데 이제 읽어볼까? 이제 읽어주면 돼. 야, 봐. x좌표가 코사인 x좌표죠? x좌표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마이너스 2루트 1때 일단 등호 상태는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2루트 1때 이게 방정식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는요 45도 라인이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때는요 이때죠. 이때 마이너스 45도, 그렇죠? 이게 135도. 이때 225도. 즉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가 들어가고요. 얘 들어가고 어디야? 여기라고 여기에 걸리면은요 항상 x값은 어떻게 돼?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보다 작거나 같게 나타나겠지. 그치? 한 바퀴 도는 와중에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보다 작거나 같은 데를 찾으래. 작거나 같을 때 요때잖아. 요때 동경을 그때 동경 요 동경이 누구냐? 통째로 갖고 와서 치환할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통째로 갖고 와서 요 동경이 몇 도일 때 요 놈이 예, 몇 도? 135도일 때.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얼마야? 이거는요? 예, 225도. 따라서 요것이 예, 4분의 3파이일 때 하고요.
요게 요게 하면 요게 4분의 5파일 돼서 이렇게 이해갔어? 135도 하고요 225도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쳐낸 x의 범위 이제 다시 또 4분의 파일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4분의 파일 더해주면요 파이보단 커나갖고 더해주면요 4분의 6파인데 2분의 3파이보단 작거나갖고 이렇게 1달러. 따라서 x는 180도 하고 270도 사이에 있는 놈들이야. 자 이게 아닌 것 해가 아닌 것은 1번 4분의 3파이요? 4분의 3파이 어디에요? 4분의 3파이는 얘보다 작잖아 이 젠장. 따라서 1번이 아웃. 1번은 4분의 3파이는 180보다 작은 데 있죠. 따라서 1번 탈락. 2번 파이 여기 들어가고요. 3번 4분의 5파이도 얘보다 좀 더 커서 여기 들어가지. 다음에 3분의 4파이도요 여기 들어가요. 그렇죠? 다음에 2분의 3파이는 여기 있으니까요. 나머지 2, 3, 4, 5번은 굿굿굿 이걸 만족하고 누가 안 되는 거야? 1번 4분의 3파이가 우리가 찾던 범위에서 벗어나있으니까 1번은 해가 될 수 없다.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일단 해당 범위 내에서 이 동경 가장 간단한 모델이야. 동경의 범위를 잡습니다. 동경을 잡아놓고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그때 이 동경이 범위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근데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더 작거나 같을 때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일 때 이게 지금 45도 라인들이거든. 135도, 225도 그치? x좌표가 여기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해당하는 놈들은 이때죠. 동경이. 그렇죠? 그래서 요각도와 요각도. 즉 해당 동경이 4분의 3파이와 4분의 5파이일 때 이때 x가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더라. 할 수 있겠지. 다음. 항상 이게 등식일 때 어디 있어? 이때가 기준이라고. 기준. 기준. 거기에서 등고가 깨진 거야. 그게 다야. 그렇죠?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이제 방정 씨 이거의 해가 이거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고 해라. 야. 또다시 또다시 매우 간단히 처리가 됩니다. 봐요. x가 지금 또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데 한 바퀴 도는 거다. 근데 이번엔 sin x가 더 크대. cosin x보다. 물론 이거를 그래프를 옆으로 그려가지고 정말 함수값이 더 클 때 찾아줘도 돼. 근데 난 반대라고. 어? 이거 해를 구하래요. 끝났죠 이건. 그죠? 자 단위형 그린 다음에 단위형 그린 다음에 이게 뭐로 보여? 노란색이 이게 지금요? 동경은 똑같고 얘가 지금 x좌표야. 아 야, 미쳤어요. 왜? 얘가 y좌표. y좌표. 요게 y좌표죠. 요게 단위형과 동경의 x좌표예요. 그죠? x좌표.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인데 x좌표와 y좌표가 언제 똑같아지지? 항상 똑같아지는 지점이 이때잖아요. 샤샷 y컬 x요. 즉 y컬 x 이때. 이때가 이게 지금 코사인 값도 2분의 루트 2, 사인 값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값이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사인 값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때가 같아질 때라고. 그렇죠? 이게 지금 항상 부등식은 등호가 경계선이야. 근데 그 등호 상태가 깨진 거라고. 누가 더 크대? 아니 y좌표가 더 커야 된대. 이때가 딱 경계인데 y좌표가 더 클 때는 언제죠? 당연히 이때는 y좌표가 더 크죠. 여기는 y좌표 값은 커지고 있고 x좌표는 줄어들고 있잖아. 그쵸? 다음에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당연히 y좌표는 양수고 x좌표는 음수니까 sin 값이 더 크죠? 크죠? 이 경계의 이쪽 부분이 y좌표가 더 큰 거야. 그죠?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요. 당연히 그때 이쪽 부분이 그때는 x좌표가 더 큰 거는요. 여기가 x좌표가 더 크잖아. y값은 줄어들고 x값은 커지고 여기는 x는 양이고 y는 음수니까 당연하고 여기도 당연히 x좌표가 더 크죠. 즉 경계선의 이쪽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범위가 이걸 만족하는 정답이 되는 거고 지금은 당연히 뭘 물었어요? 요걸 물었으니까요. 노란색 범위가 정답이 되는 거야. 끝났네. 한 바퀴 돌고 있죠? 한 바퀴 도는 와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따로 정답 X는요, 여기가 얼마고? 4분의 파이. 그 다음 더, 지금 크다니까 빵꾸뻥이다. 갖다 안 들어가, 빵꾸뻥. 요거와 요거야, 그쵸? 뭐 4분의 5파이요. 이게 정답이 되겠네, 그쵸? 문제에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4분의 6파이. 약분하면은 정답 2분의 3파이가 정답. 매우 간단히 끝나지. 옆으로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야. 언제가 등호 상태라고? 등호 상태는요, Y컬 XY 교점. 여기 있던 45도 라인, 여기 있던 225도 라인, 요 라인이 교점. 요 Y컬 XY의 만나는 지점이 XY가 같은 지점. 위쪽이 Y좌표 사인 값이 더 큰 지점, 아래쪽이 코사인 값 X좌표가 더 큰 지점. 이해 갔어?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 빛이 공기 중에서 물을 통과할 때요. 변경의 수직 뭐 막 나와 있는데 그치?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럼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이 있어, 물. 차, 물이야. 물이 있는데 여기 공기 뭐 수직 딱 돼 있고요. 수직. 공기 중에서요, 빛이, 어떻게 들어, 빛이.
세타원 이렇게 빛이 들어왔다가 굴절된대. 들어왔다가 이 세타원이 각은 이각이야. 세타원 다음에요. 세타2는 이렇게, 그렇죠? 굴절된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관계식이 다음 것 같아요. 관계식이 주어진 게 사인 세타2, 사인 세타2분의 사인 세타1 이게 있고, 이것이 지금 V2V1. V2V1은요 각각 그때 속도들입니다. 속도, 그렇죠? 속력, 속력들 각각의 속력들이야, 그렇죠? 뭐 이런 식이 성립한대요. 이때 먼저 V1은 30만 킬로미터, 여기가 30만 킬로미터, 30만, 3만, 300, 3천, 3만, 30만. V2는요 20만 킬로미터, 200, 2000, 2만, 20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상수값이니까. 이때요 또 사인 세타 1, 이때 사인 세타 1이 뭐보단 작거나 같대? 4분의 3 루트 2보단 작거나 같대요. 이런 식을 줘놓고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요? 예, 세타 2의 값의 범위입니다. 이때 세타 2의 값의 범위요. 이거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됐어. 자, 응용 문제는 단 세타 1과 세타 2는요 다 0도와 90도 사이야, 그렇죠? 세타 1과 세타 2는 다 0보단 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2분의 파이 90보단 작다. 각각의 것들이 이렇대, 이렇게 조건 주고 있고. 자, 문제 처리는 일단 요거 다 날려버릴게. 얼마예요? 간단하게 2분의 3이지, 그치? 그럼 2분의 3이야. 얘가, 잘 봐. 얘가 지금 2분의 3이니까. 우리 관계식 하나 얻었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세타2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어. 그치? 세타2. 그래서 요 식에서 세타2에 관한 식으로 정리 좀 해주자. 그러면 세타2는, 사인 세타2는? 자, 양변에다가 곱해줘도 되겠죠? 어떻게 해요? 3분의 2. 3분의 2 사인 세타 1이 항상 사인 세타 2라고. 이해 갔나? 이해했어? 예. 아니, 별거 없고, 여기다가, 3분의 2, 3분의 2. 예. 곱해주자. 처음에 약분 되겠고, 1 되겠고요. 3분의 2 사인 세타 1 이거 곱해주면요. 사인 세타 2 여기까지 됐죠. 지금 요게 관심이야. 근데 문제에서요, 범위를 준 게 뭘 줬지? 여기 있던 사인 세타 1 값이 항상 얘가 4분의 3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대. 다시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사인 세타 2는 항상 3분의 2 사인 세타 1인데. 그런데 사인 세타 1 값, 이 값이요. 항상 4분의 3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4분의 3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늘 이거보다 작거나 같겠죠? 3분의 2 곱하기 요 놈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다 곱해줘서 얘가 이거보단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다 3분의 2, 3분의 2. 여기다 이렇게 할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3분의 2, 3분의 2 곱해줘도 성립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쵸? 따라서, 요 값은요, 요 계산해주면은 약분, 2분의 루트 2요. 2분의 루트 2보단 작거나 같대요. 요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사인 세타 2는 항상 2분의 루트 2보단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 2는 간다, 이제. 2분의 루트 2보단 작거나 같다라는 세타 2에 관련된 범위를 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지, 그치? 세타2에 관련된 정보를 얻은 거야. 근데 지금 세타1, 세타2는요, 다 예각이기 때문에, 갈까? 단위형 그려놓고, 그려놓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세타2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y 값은요, 0보단 크고 1보단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빠져있지만, 이건 항상 저 조건 때문에 0보단 커야 되는 거고, 이 값은. 1보단 작잖아.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세타2의 범위를 잡아봐라 이런 이야기인데, 항상 부등식은 등호와 경계선이야. 사인 세타2가 2분의 루트 2가 될 때 언제야? 사인 세타2가 등호 2분의 루트 2가 될 때? 예, 이때죠. 45도 라인. 그쵸? 이때. 그거보단 더 작거나 같아 되는 거니까, 사인 값이니까요. 작거나 같다. 이거보다 아래쪽 여기까지 1달러. 따라서 이걸 만족한 세타2는요,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쵸? 얘 같이. 따라서 세타2는요, 0도보단 커야 돼. 빵꾸뻥. 5보단 더 작아야 돼요. 4분의 파이 라디안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1달러. 세타2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단 크고 4분의 파이 라디안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해 갔습니까? 별거 없잖아. 그냥 어떻게? 여기 있던 거 상수값들 집어넣어놓고요. 여기 있던 사인 세타1의 범위가 잡혀져 있으니까, 우린 세타2가 관심 있으니까 사인 세타2는 항상 3분의 1 사인 세타1. 사인 세타1이 지금 여기 식이 있어요. 여기다가 3분의 2배를 샥샥 해주면은요, 항상 사인 세타2는요, 2분의 루트 2보단 작고 나갔다. 이 범위, 즉 2분의 루트 2 등호 상태가 45도니까 보다 작고 나갔으려면요,
y값이 작거나 같으니까 아래쪽이죠. 2분의 t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쪽 따라서 0보다 크고 이런 4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는 세타2의 범위를 잡아낼 수 있지 않냐. 돌아와서 지금 부등식 관련된 세 문제를 풀었는데 사실은 항상 어떻게 여전히 부등식의 기준은 뭐다? 균형상태 등식 즉 방정식이 기준이라고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크다 작다 사인값이면 y좌표가 더 기준보다 크냐 작냐 코사인값이면 x좌표값이 더 크건 작냐 그 해당하는 범위일 때의 동경들 그 세타값들 그 동경들을 잡아낼 수 있겠냐고 할 수 있겠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